이야이야 전해가지고 생각이 들어요. 아이고 이거 요원 이건 아이고 젓는 것도 힘드네. 젓는 것도 힘들어. 이거 팔씩 몹쓰면 이거 해먹지도 못하게 생겼네. 어허 이 묵은 어디 이제 끝내 제가 이 묵은 해병관이 필요합니다. 이건 속만 안 된다. 가지가 맞췄는데 그 묵 쏴가지고 해병관하고 예. 그 당원도 끝나면 돼. 당원이요? 예. 당원 조금 더요. 끝났는데 그 안 오고 나 머리 넣거든요. 아 다루면 괜찮아요. 사카리하고 예. 예, 그거 있으면 지우 그거 조금 넣게. 사카리하고 면허가 났습니다. 예, 그거 괜찮아요. 그 넣어야 입김만 있거든요. 예, 살짝 찍으면 괜찮아요. 고추잎도 조금 더 넣었으면 좋겠네. 이거 뭐라? 고추잎? 이거 봐 고추잎이 없네. 담누가지 그럼 담누. 아이고 완전 목사벌디네. 아이고 이거 원 뭐든지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. 아이고 이거 1년 내내 이거 언제 졌는데 이거 언제 있어 언제 먹고 가 이거. 맞으면 이 요리가 안 돼. 그 설탕이요? 설탕? 설탕? 설탕 넣으면 괜찮아요. 네. 아이고. 이건 묘이고. 미원도 넣으라고요? 묘 넣어야 있지만. 미원도 괜찮아요. 그 묘이 맘매때면 마를 조금 맨날 미우거든요. 맨맘대 묘이야. 마들이 요리가 안 돼. 이 없을 거라는데. 입장에서. 요새 이제 지나가면 아들이 이제 면을 다 못 넣거든요. 다 못 넣으니 지지에 넣으니 이제 그만큼 안 됩니다. 아유 이거 얼마나 꽉꽉 묶어놔. 꽉꽉 묶어놔. 아 여자가 탁자 가루가 좀 됐다 거라 너무 아까 넣어가지고 막 그래도 안 돼. 아니 넘쳐가 안 돼. 아 많이 넣어야지? 아니 너무 안 돼. 많다고요? 안 넣지 말아야 다음 너무 달면 안 돼. 아니 탈진 아니요. 아이 너무 달으면 안 돼요. 이 당분간 그러니까 마디 그거야 이게 이 면은 만드는 이게 겨우 많이 좋아요. 이게 안 넣으면 정말 그냥 최소만 만든 면은 최소만 없어요. 미원 넣으라고요? 면 약간 넣어요. 그래. 아이고. 이 묵이 맛있거든. 많이 넣었는데, 면 넣으래, 많이 넣어. 아이고, 어, 더, 발 아프네. 그 번호니 문제네. 반대 번호니 문제네. 문단 밑에 당장 들어가고 와야 되네. 그래 이게 되네. 몇만 넘 넣으네. 늦게 해서 안 돼. 아니. 이거 이 남밑에 마들리 저것도 닦으면 되는 이유죠. 그 동안에 어? 아니 괜찮은거요? 네? 왜 안 혼자 오는겨? 혼자서? 저 누군데? 왔다가. 예. 아니 어제 왔던 분 왔던 사람. 아 맞지. 저저번주에 돈을 네? 저저번주에. 어제 안 왔었고? 전 안 왔다. 그녀는 왔. 와 죽겠네. 아 차는 어디다 놨어 차? 거기 내려오는 길 옆에 이쪽에다 붙여. 거기다가? 꽉 차더라고. 차가. 오늘 이래야던데요? 어디 거기? 네 일을 하네. 일요일인데. 어우. 그래서 차 이따 나갈 수는 있잖아. 내가 전화해야 될 것 같아요. 가다가. 가다가? 딱 거의 딱이에요. 막아놨어? 아니 차가 이렇게 됐는데 네. 이게 한 이 정도 같은데 다음에 나갈 수도 있고 그 담장이잖아요. 네. 그 전화 그 사람들도 퇴근할 수도 있고. 그 전화번호 전화하면 되지 뭐 사람들 있더라고요.
걔들이 막아놓진 않을 텐데. 네. 왜 그러냐면 차가 있으니까. 아, 도는 데를 있고, 네, 그, 담 쳐놨다. 그, 돗다리 간데 다, 뭐, 못하다. 그, 아니. 아니. 혹시. 아니. 아, 요리 연구가 오셨네. 아, 인사 좀. 야, 뭐, 연구 아니, 아니. 밥 먹게 해. 촌놈이에요, 촌놈. 아니, 그래서 이. 아니, 이것 좀 가르쳐 달라니까. 아니, 이 묵은 수놓인데 계속 휘저어야 돼, 이렇게. 예? 아니, 젓는 건, 젓는 건 알아. 젓는 것까지는 아는데, 여기다 물을, 물을 두 통을 넣었다니까? 아니,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, 응. 이걸 따라놔야죠. 왜? 네? 따라놓으면 굳어요, 이게. 아, 굳는데, 네. 이게. 뭐 언제 끓인 거예요? 아, 남, 지금 한 3시간 됐어, 3시간. 아유, 너무. 다이가리 굳어지니까, 이제 저거다 넣어놔요. 더 놔야 되거든. 네, 저거다 넣어놔야죠. 이런 데다가.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버티리국처럼 딱 붙죠 이제. 그래 놔두면 안 들어간다. 딱 묵이 다 돼. 이렇게 이렇게 여러 개 따로 붙든지 버티리국 조그만 거 아니면 큰 데다 그냥. 어, 여기다 네. 저기 꼬치는 넣고 그 자기 설탕이죠 뭐 식당. 설탕 넣는 거. 식당이죠. 아 그래서. 아 적당히 넣어야 돼. 방만 남편 안 쓰는. 요리 연구가한테 물어보려고 나. 요리 연구 저 촌놈이 촌놈. 촌놈. 아 촌놈이. 야 보니까지 이제 뭐라 볼 거니요? 불 꺼야지. 불이요? 근데 물을 붙잖아. 아, 뭐 누런 냄새가 나네. 아유, 뭐. 아, 그래, 물을 끓는 얘기야. 나 붙는 거니까. 야, 야. 물을 꺼야. 아니, 붙다. 이게 그냥 떡 떴네. 무게 아니고. 큰일 났네, 이거. 어쩌거지? 닭이. 예? 어느 닭이 아니야. 아하, 저거 어쩌고요? 아무리 전 버리지 않는데. 큰일 났네. 가기 쉬운 건 내 얘기야. 자. 불을 꺼야지. 아, 그 냄비를 묵으면 다 물어보다 냄비가 지금 색변이 끓이고 물이 적어가지고. 아, 물 두 바퀴에서 들어갔는데. 지금 냄비가 지금 지급해서 물어보다고. 남 냄비를 지름에 갖다 줬는데. 냄비 묵이네. 이야, 이거. 큰일 났네. 무기인지 뭔지. 아, 길지 않으면 가지 마라. 그런 걸 왜 가져냐고. 이야. 뭔데 그런 게야, 이게. 이거에 점점 마음을 못 하냐고. 이 마음이라는 동생은 이게 좀 크기는 아니야. 이렇게 놓고 식으면 돼요. 이렇게. 근데 번화해 준다니까. 번화해 한다고요? 예, 번화해. 그 어디다 번화해야지? 파이는 뭐, 이게, 어? 빈둥값 번화해. 그래, 무기 됩니다. 일단 무기 안 돼. 퍼 놓지 않고 저렇게 놓던디? 아니, 그러면 무기 안 된다니까. 안 돼요? 분화해야 된다고. 그럼 두부 잡아놔야죠. 무기 퍼놔야 돼요? 버섯 식혀야지. 저거를? 자동으로. 그냥 여기다 놓지 않고? 그냥 소를 먹겠네요. 응? 그런 그릇이 있으면 좋은데. 장판이 변하나? 이 반에 파놔야 되거든. 반에 내가 맥을 갔네. 반 따고 그냥 파놔야 된다. 그래, 물이 다 떨어져. 이게 안 돼. 큰일 났네. 뭐 그릇도 안, 무대니까 아니고 그릇이 그냥 그걸. 아이고, 이거 어쩌고요. 아니, 묵 썼는데 완전 묵. 내 반을 잠가가지고. 묵 써볼 됐으니까 큰일 났다. 아, 정대마다 반을 파놨고. 예? 뭐가? 지울 때 거야. 약속 고기 쭉 데려가면 있지. 아, 그럼 이 물도 떠오야 하는데? 이거? 아니, 그리고 그거는. 예. 그거를 같이 찍어야죠. 예? 이따가 찍어야죠, 가면서. 저 통에 얘기하는 거죠? 응. 근데 이따 떠올게요. 그래. 아니, 저는 친당도 가져왔어요. 혹시 몰라가지고. 아, 예. 그... 지금 혹시 다 취소 계실 수도 있고. 그렇지. 그렇지. 해보자, 내놨지만 그냥 가져가려고. 영상을 이렇게 가져야 돼. 문은 장판 파나가 수익가 가만. 형님, 이해는 안 가면 안 돼. 아, 저것 때문에 큰일 났다. 아이고. 고기 약수터. 해드릴까요, 이렇게? 예? 이렇게 해드려요? 응? 자꾸? 이거 그러면은. 파나야 되지. 아, 여기다 파놓을까? 안 돼. 안 돼요? 파나야 파나야 안 돼. 뜬금 안 돼. 참. 아, 이거를. 이거를 두 바퀴에서 넣었어, 이거를, 여기다가. 아, 그런데 물이 엄청 먹네? 예, 네, 그, 가루를 많이 넣으셨나 보네. 그, 되니까.
아니 저기 가루는 저기 저거 한 봉지 요 요만한 거 그었는데 물을 이거를 이거 두통으로도 무잘라. 아유 엄청 많이 들어가. 아유 이거. 엄청 먹더라니까 이거. 가루 조금 넣었는데도 그래요? 예. 어. 아 이거 물 엄청 잡아먹네. 근데 처음에 팍팍 하니까 많이 먹죠 먹기는. 아, 무지하게 물 먹네. 아니 이거. 우리 저 우리 요리사 형님이 왜 그러셔? 우리 나오나 요리사님께서. 아, 여기다 저 꼬박 넣으려고 하다가. 아. 목에다 넣으면 안 되지. 안 돼요? 이 밥은 넣으면 안 되지. 잡채도 안 돼. 목이 안 된다고. 아, 나 그 호박 저 아까워서 여기다 그냥 호박. 두 개 먹어야 돼. 하지 안 돼. 어, 안 된다고요? 무면 이게 잡채도 안 된다. 아, 이거 뭘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? 아, 오치게 퍼놓으라고. 저 퍼놓으면 안 될 텐데. 야, 이거 퍼놔야 된다. 그 잔 한 시간이야 물이 다 됩니다. 어, 이거 뭐예요? 이거 쓰레기는 다 이따 갖고 와서 다 태워야 돼요. 이 장바구니 자기 이제 시골 갖지 아니다. 시골 갖고 가서 이따 팔아야 되거든. 아 여기다가요? 예, 그다음 밭에. 시골 준비. 이거 뭐야? 아유, 마이기 반. 이런 데다 파놨어요? 그릇이 아니고. 어 좋네. 교자상 아닙니까? 예? 교자상. 이 밭에 그 밤에라. 아, 이 좋은 거 놔두고 이거를 왜 안 썼어요? 안 나면 발도 있거든. 그럼 이걸 어디다가 어떻게 퍼놔? 여기다 그냥 이렇게? 딱 그냥 퍼놔도 돼. 그리고 그 바늘 깨달라면 비늘가리. 가서 손 좀 닦고요. 아이고. 이 가게 이런 생각 아니야. 이따 약수터 가서 이거 지금 약수터 가서 두 통 떠왔는데 저기다 두 통을 넣는데 무잘러. 아니 이거 쓰레기통에다 버리려고 그래. 뭐라? 이거. 너도 묵어야지. 내도 먹고 묵어놔야지. 나는 이 그나물 다 지우다. 가만 있어봐라 이거를. 여기 묵을 버 형님 여기다. 예? 여기다 묵을 버요. 여기다 부시라니까. 아니 나 손 좀 닦고. 빨리 무지 줄까? 아 무지 것 같은데. 아이고. 이 방을 한 번도 안 뜨지만 걔 닦아야지 무지 생각. 아이고 나 여기서 시큰 먹더니 배만 나오고 큰일 났나 이거. 그럼 뭐 배만장이를 끼냐고. 아, 키도 지금 되다가 배만 나왔슈. 여기서 아주 잘 먹어서. 그런 여사를 가는 이 남벌가 이. 어? 노태는 그냥 넘어야 돼. 이건 뭐야? 나. 그 물도 떠오고. 약수터 그 주변 아주 깨끗이 청소했지. 네. 전에 내가 막 갔잖아. 물을 쫙 퍼낸 거 내가 그. 아이고. 이 삽을 딱 퍼냈다. 머리가 밀다. 한 점 더 냈다고. 찍는 거로 뺏어버리고. 더 옆에서 됩니다. 다 펴놓고 오세요. 난 켜놔놓고 있는데요. 내가 켜놔놓고. 이걸 묵을 푸는 게 아닌데. 아니, 물을 퍼야 됩니다. 저를 까요. 가면 됩니다. 저 그릇에 같은 데 펴놓더라고요. 그릇에. 아니면 쟁반. 아니, 그런데 그 저기 묵 우리가 사올 때는 그냥 네모 빵 뜯었는데? 그걸 네모에다가 집어넣는 거죠, 지네가. 그렇게 하고 끊어요? 야, 끌어가면 안 되는 거라고. 더 붙여놔. 아이고, 이거 큰일 났네, 이거. 이렇게 땡글한 거 있잖아요. 그거. 네모 가다, 그 다음 이제 돌아가면 만들어가지. 더 붙여 끌어가 끊으라고. 이거를 그냥 어찌가, 쏘대야 하나 어찌가 해야 돼요? 아유, 안 떨어지네. 쏟아 보세요. 그냥. 뭐가 이제 뭐 접근처럼 맨날 좀 가설 다 돼. 어 붙어 댕겼어. 밑에는 물은 거의 안 나오잖아. 좀 더나 물이 묵으면 간만 빨리 안 되거든. 여기다 꽃잎 넣고. 꽃잎 말이 밤에도 꽃잎 넣어 어디 있나? 아니요 괜찮요. 그 뜨거운 이제 그다 찌를 때 넣으면 안 돼. 아 무기다 꽃은 넣고 꽃도 넣거든. 그 뭐가 되는 게라고? 야채를 무대 넣어야지. 시골 방식으로. 그렇지. 응. 안 색상이 이쁘잖아. 이 면사물 같은 게.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이쁘장하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. 아 묵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? 그냥 그릇에다 이렇게 쏟고 그냥 놓는 줄 알았더니 원래 그릇에다 안 하죠. 면대로 돼야지. 오늘 됐어 이제. 밑에는 눌러붙으면 돼요. 면대로 된다고. 그래야 가져와 되면 쏟아먹는 거야. 내가 이래 밥을 하면서 이제 놓는 게 아니라.
어, 이건 아깝네. 닦아 넣어야지. 저 언제 이따 저기 약수터에서. 아, 닦아 넣어야 돼. 거기 비밀 만들기야. 이 샘은 반 지구로 아직. 예, 좀 두껍게 피시면 될 것 같은데. 그러면 이 집은 한 시간 있으면 가능하다 된다. 두껍게 피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원래? 예, 그러면. 네. 나비 하나 먹고 두 개 하나 먹고 팽을 만들고 고기 만들는데 까지 집어야지 안 되네. 자, 난 손만 들어. 난 이거는 처음이네. 그냥 죽수 듯이 손으로. 그래, 둬야 돼, 무기. 사발에다 그냥 먹고 사람이 그냥 잘라서 먹는 줄 알았더니. 까지 집어야 안 되지. 뭐 해봤어야 돼. 아이고, 이거 천 가지, 열 가지 하려고 했더니 이거. 그거 해드리시라고. 한 달 있으면 이제 가면 다닙니다. 그래가지고 이렇게 쏘지 않으면은 네. 어르신이 저기다 놓고 다 드시죠. 곰팡이나 곰팡이. 네. 안 드세요. 오늘 맞아요. 청소하느라 죽는 줄 알았어. 그거 맞습니다. 전부 다. 아, 그런 거 네. 많이 아니지만은 나 그건 나도 이제 우리 성경과 이 거목을 담으셔야지 나도 안 됩니다. 이건 내려오거든요. 어, 이렇게? 예, 고기만 돼. 네, 됐네요. 예. 네. 이야, 이 닭을 넣어갖고 그 내면은 뭐 감자가 진단 아 이거는 그거는 탄 냄새 나지 않나요? 저 우리 저기 저 사장 이따가 여기서 밥 비벼 먹으면 되지 뭐. 예. 저기 간장 넣고 예. 그럼 되지 뭐 뭔 상관 있지? 예. 아, 탄 냄새 날 것 같은데 이건 그 아끼시느라 그런데 이건 아니 여기다 이따 어차피 먹는 거니까 밥 비벼 먹어도 되지 뭐. 밥솥 감사합니다. 다음까지 채취해요. 그래가 이 뭐냐 오이가도 야채는 먹습니다. 아이고 이걸 언제 말려야 돼? 어떻게 해야 돼요? 그 식 이제 식어야죠 이제. 표현이 말려야. 네. 그냥 놔둬야죠. 이거를 이제 저기다 바깥에다 여기다 놓아야겠네. 저기다 놓고 또 엎어지면 안 되니까. 아, 꽃. 꽃은님은 조금 더 따서 넣을까? 굴빛집. 굴빛집 도토리묵. 굴빛집 도토리묵입니다. 뭘 뗐는지야. 꽃집이라서 야채를 지어갈 때 넣어 먹느라고. 아유, 더워. 엄청 더웁네, 날씨. 응. 아, 이야. 내가 오다가 아주. 야, 엄청 더워. 날씨가 보통 더운 게 아니야. 저 선생님 맥주 하시래요? 불을 잡더니 안 커피 한 잔 일단 먹지 그걸 이렇게 먹으려고 가져왔었죠. 한번 맛이나 보여 한번 묵 아 묵은 아따 뭐지 안 가면 안 돼 아니 조금만 드셔봐 아이 그건 안 먹어 이 가는 거야 내가 인상도 갖다 놓고 이따가? 그래 내가 선생님은 나중에 인상도 드시라고 갖다 놨잖아 인상도 다 드시고 이게 눌러야 돼